옛날 옛적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무시무시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배가 마치 나뭇잎처럼 흔들리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저마다 자기 나라의 신들에게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애타는 기도에도 불구하고 폭풍은 점점 더 거세지기만 했어요. 그때였어요. 사람들은 배 한 구석에서 가만히 있는 유태인 한 명을 발견했어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겨 유태인에게 물었어요. 지금 이렇게 위험한 상황인데 당신은 왜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 거요? 사람들의 비난 섞인 말에 유태인은 마지못해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거짓말처럼 폭풍이 잠잠해지기 시작했어요. 파도는 잔잔해지고 하늘은 맑게 개었어요. 배는 무사히 항구에 도착했고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모두의 눈은 자연스럽게 유태인에게 향했죠. 우리가 모두 목이 터져라 기도를 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이 기도를 하자마자 폭풍이 멈춘 거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사람들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유태인에게 물었어요. 유태인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바빌로니아 사람은 바빌로니아 신에게, 로마 사람은 로마 신에게 말이죠. 하지만 바다는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니며 하늘 아래 모든 곳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유태인의 신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유일하고 위대한 분이시기에 바다에서도 제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디에나 계시며 우리의 기도에 항상 귀 기울이십니다. 마치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했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담하지 말고 하늘을 향해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